자, 확인 들어갑니다. 딴, 따라란, 따라란. 훈수 두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훈수 두고 싶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펩시 제로 RG1 에디션 언박싱입니다. 네, 최근에 콜라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그 스페셜 포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야지 뭐 이렇게 에디션을 사게 되었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박스부터 살펴볼까요? 화면에는 이렇게 펩시 로고가 있고, 펩시 제로 슈거, 그레이트 테이스티 제로 슈거라고 뭐 문자 써져 있고, 아이즈와 다섯 명이 있네요. 여기 순서대로 원영이, 쿠라, 은비, 유리, 인주가 있고, 여기 콜라병 그리고 있고, 여기 CD가 그려져 있네요. 옆면에는 뭐,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바코드랑 등등 써져 있고요. 여기는 아까 CD랑 콜라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콜라랑 글자 써져 있고, 또 뒷면에도 앞면이랑 좀 비슷하게 그려져 있고요. 아래면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 한번 개봉을 해봅시다. 네, 딱 봤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건이 콜라, 제로 콜라 6개, 그리고 CD가 들어있는데요. 뭐, 들어있는 건 별로 딱히 없네요. 그다음에 콜라는 콜라도 한번 리뷰 한번 볼까요? 예. 콜라는 그냥 콜라네요. 뭐 아이즈와 사진이라도 좋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 CD 같은 경우는 뭐 멜론이나 근데 보면 딱그 앨범 표지랑 똑같이 생겼고요. 보면은 여기 제로 에디튜드 소유 아이즈원 피처링 PH1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스타쉽 있고 로고 써져 있고 펩시 로고 써져 있고요. 자.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이 안에 들어있는 포카 때문이죠. 자, 한번 포카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딴,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일단은 이 안에 그 CD 그 있고, 여기 딱 010두 명이 포카가 들어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딱 여기 포카는 나중에 확인하고 먼저 CD 내용부터 대충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소유 아이즈원 합작이고 여기 소유님 그려져 있고 이거 보여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여줍시다. 보여줄게요. 자, 그다음에 권은비, 사쿠라, 민주, 민주? 좋아, 민주가. 생각보다 잘 나온 건가? 안 나온 건가? 모르겠네. 다음에 유리, 원영이, 다음에 오, PH1, 아이즈원 아니고 PH1. 그리고 화보 들어있고, 여기에 가사들이랑 그리고 작곡가랑 작사가 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스태프들, 이런 거 들어있고, CD는 이 안에 노래가 딱 하나만 들어있대요. 딱 하나만. CD 플레이어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건 틀 수가 없네요.